저는 근데 음악을 전공이기 때문에 화성악을 배우긴 했었어요. 네. 몇 번이나 배웠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화성악이 항상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꼭 화성악 오늘 배운 이 과정을 집에 가서 피아노 치면서 복습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왜 꼭 그래야만 하지? 그래서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화성악이라는 게 그냥 종이 쪼가리로 배우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. 화성악은 결국에 내가 음악을 만들면서 또는 연주하면서 아 이게 이래서 말이 되는구나, 화성악이 이래서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화성악을 안 까먹거든요. 네. 근데 화성악 자체만 수학문제 풀듯이 배우면 안 쓰면 까먹어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화성악을 몇 번이나 배웠는데 다 까먹고 나중에 이제 혼자 작곡 이제 하면서 그냥 막 때려 박으면서 하면서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. 2-5-1이 왜 말이 되는 거지? 여기서 왜 2-5-3-6에서 6 마이너 대신에 6 7을 쓸 수가 있지? 이게 다 화성악에 있는 네. 거잖아요. 그래서 차근차근 옛날 거 생각해보고 화성악 책을 뒤져보니까 뭐 예를 들면 2-5-3-6에서 6-7을 그 세븐스 코드로 바꾸는 거 있죠. 네네. 그게 왜 말이 되는가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. 그러면 내가 그렇게 코드 카피 했던 거 있죠. 그 네네. 느낌은 화성악이 이렇게 결합되면 안 까먹고 그 두 번째는 그걸 더 응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. 화성악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화성악이라는 건 결국에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. 저도 동의하는 건 안 배워도 상관은 없는데 네. 배우면 좋은 게 내가 뭔가를 요만큼 할 줄 알면 화성악을 익히면 이만큼 더 응용할 수 있고 더 빨라진다 그래야 되나? 뭔가 코드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하튼 이걸 제가 한번 네. 느낀 대로 한번 그냥 쳐볼게요. 네. 안 되면 끝까지 네. 안 쳐도 되고 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네. 처음에 한 마디 끊고 오 이거 좋은데? 그 다음 또 이어서 하고 약간 그렇게 연습을 했었어요.